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1년의 대부분을 집이 아닌 호텔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19일 방송된 SBS 집사부 일체에서는 조수미가 사부로 등장했다. 이날 멤버들은 조수미를 만나기 위해 강남의 한 호텔 스위트룸을 찾았고, 제작진은 오늘 사부님은 365일 중 361일을 전 세계 호텔 스위트룸에서 생활한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강승윤은 듣기로는 이 방도 1박에 1,500만 원이라고 한다라고 말했고, 깜짝 놀란 양세형은 너무 궁금해서 그런다면서 계산기를 꺼내들었다. 이어 빠르게 계산을 마친 그는 361일 호텔에서 지내면 54억 원이라며 놀라워했다. 이후 조수미는 챔피언, 챔피언을 부르며 멤버들 앞에 등장했다. 조수미는 한국에 안 계신 줄 알았다라는 이승기의 말에 한국에 20일 전에 와서 공연하고 앨범 녹음하고 녹화 다음 날 오스트리아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1년 중 대부분을 전 세계 투어와 호텔에서 지낸다고 들었다라는 말에 아티스트는 항상 떠돌이다. 오늘은 서울에 있다가 내일은 비엔나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뉴욕을 간다. 그러다 보니 집보다 호텔을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어떻게 보면 호텔이 내 집이라며 내일은 또 오스트리아로 가는데 그곳에 가면 또 다른 환경과 호텔,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집이 없냐라는 물음에는 한국에는 없고 거주하는 집은 유럽에 있다면서 그래서 항상 내 가슴이 뛰는 곳이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의 지메일. 캄. She was my girlfriend.